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키스톤 잭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냥 키스톤 잭이 아니라 이제 LED 불빛이 들어오는 키스톤 잭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LED가 나오는 코넥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고, LED가 나온 패치 판넬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소개해 드렸던 제품들과 유사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도 LED가 나오는 키스톤 잭이에요. 먼저 키스톤 잭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바로 키스톤 잭이에요. 앞쪽에는 이제 RJ45 형태로 되어 있어서 랜 코넥터, 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대쪽은 8개의 랜 케이블 가닥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생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습니다. 자, 보통 키스톤 잭은 이런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집이나 사무실에 보면 인터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 뒤쪽에다가 이 키스톤 잭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플레이트 뒤쪽에다가 이제 키스톤 잭을 홈에 맞춰서 넣어주고 그대로 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상태로 앞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하게 보던 그런 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플레이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키스톤 잭을 본 적은 없지만 항상 키스톤 잭을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트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좀 전에는 벽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벽 부착용 플레이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형 아울렛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책상 위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울렛의 뚜껑을 열어주고, 아까 전에 플레이트 연결한 것처럼 이 아울렛도 마찬가지로 키스톤 잭을 연결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잘 들어갔죠? 이런 키스톤 잭은 플레이트나 아울렛 거의 모든 곳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거의 네트워크 악세사리 중에 거의 핵심 부품이라도 할 수 있죠. 이번에는 LED 키스톤 잭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LED 키스톤 잭입니다. 아까 전 키스톤 잭과 뭐 별다를 바 없죠. 앞쪽에는 RD45 크로네터를 꽂을 수 있는 포트로 되어 있고, 뒤쪽 후면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가닥의 선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키스톤 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RD45 포트에서 LED 불빛이 나와요. 보통 키스톤 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넬도 많이 사용합니다. 판넬 같은 거는 허브렉에 많이 장착을 하죠. 허브렉에 이런 패치 판넬을 장착해서 이제 각 컴퓨터나 뭐 장비들의 인터넷 케이블이 나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굳이 패치 판넬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바로 인터넷 케이블 연결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라도 이런 허브렉을 이용해서 패치 판넬을 사용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패치 판넬에 이제 키스톤 잭을 장착한 다음에 앞쪽에 인터넷 케이블 연결하고 컴퓨터에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트가 어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위쪽에다가 주기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주기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기는 했지만 다른 컴퓨터의 선과 꼬이게 되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LED 키스톤 잭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키스톤 잭에 같이 들어있던 이쪽 마개를 랜 케이블에 먼저 넣어줄게요. 나중에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미리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드는 법은 쉽습니다. 키스톤 잭에 보면 색깔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연결할 때는 이렇게 선을 연결한 다음에 연결한 선을 키스톤 잭 깊이 눌러줘야 돼요. 이런 도구가 있으면 눌러줘도 되고, 없으면 그냥 칼로 눌러줘도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케이블을 8가닥 모두 연결했으면 아까 전에 연결했던 이 마개를 덮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뭐 가위로 잘라내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닫아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LED 키스톤 잭이 완성이 됐어요. 뭐 LED 키스톤 잭 뿐만 아니라 모든 키스톤 잭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키스톤 잭을 패치 판넬에 연결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허브렉 안에 이렇게 키스톤 잭이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키스톤 잭 뒤쪽에 있는 케이블은 어딘가에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컴퓨터에서는 어떤 키스톤 잭이 연결되었는지 모르니까 이 컴퓨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반대쪽에 있는 케이블에다가 테스터기를 연결하면 돼요. 테스터기를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뭐 테스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점등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시 점등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개만 연결했지만 이 패치 판넬 모든 곳에다가 이렇게 LED 키스톤 잭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키스톤 잭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이 어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 테스터기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물론 한번 설치할 때 정확하게 위쪽에다 주기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기가 지워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헷갈리게 다른 곳에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케이블을 찾을 거면 이런 식으로 LED 키스톤 잭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패치 판넬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렉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이나 서버실에 있죠. 그 서버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회사라고 하면 다른 층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무실은 4층인데 뭐 서버실은 8층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일이 케이블을 빼보고 테스트해서 올라가서 허브렉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에서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LED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관리가 굉장히 쉽겠죠. 자, 오늘 이렇게 LED 키스톤 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키스톤이라도 불리지만 이제 스냅잇 방식이라고 하죠. 스냅잇을 통해서 뭐 패치 판넬이나 아울렛, 플레이트에 연결하는데 LED 키스톤 잭을 사용한다면 관리가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